좀 더 정확한 예진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 체성분 검사와 복부 초음파까지 심층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피하 지방은 물론 내장 지방도 심각해 장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숨 쉬어버리시고 블루 한번 살짝. 124kg의 초고도 비만 예진 씨. 그녀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내장 비만하고 복부 지방을 봐도 굉장히 꽉 차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으시고. 당뇨병, 그다음에 뇌 심혈관 질환, 네. 중풍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네. 그런 생길 위험성이 올라가고. 초음파 소견에서 보시면은 지방간이 약간 있으신 상태고, 그 다음에 쓸개 돌이 있는 상태신데, 비만하신 분들은 이런 쓸개즙이 정체가 되면서 쓸개즙이 이제 뭉쳐서 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쓸개 돌이 계속 있게 되면은 이제 쓸개벽을 자극하게 되고, 쓸개벽에 염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쓸개 돌은 일단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심상치 않은 예진 씨의 몸 상태. 무엇이 그녀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걸까요? 대부분은 이제 고지혈증 수치가 좋아졌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실 겁니다.